일이에요. 거의 어려운 거? 맞아요. 그래서 할 생각이 없어요. 다 기를 만큼 기르고 추천되면 추천되는 대로 기다렸다가 까만 머리가 많이 나오면 잘라버릴 거예요. 흰 머리를. 이거 예은이 생각이에요, 근데. 네. 저요, 예은이 생각. 자, 제가 지금 왜 하나 더 뽑으려고 하냐면 네. 제 질문은 이번 앨범 활동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다음 활동 때 해보고 싶은 머리색 있나요? 마음이 잘 맞았네. 다른 거 다시. 넘버가 나는 우연도 흘러보는 기내실 밤의 경도 나는 이리 발이 잡아서 부담부담 가사 몰라요. 이 노래 사실은 오늘 밤이가 있잖아요. 그 안무 진짜 저희가 이 노래 수정 안무 수정 되게 많이 했거든요. 진짜 많이 했죠. 근데 안 틀리는 부분이 이 부분이야. 그럼 거기만 수정이 안 됐어요. 그래서 그쵸? 우리 항상 다 틀려도 오늘 밤 가동으로 다 막 거기가 제일 자신 똑같이. 자 질문 뽑았습니다. 야 이게 특이해요. 작년엔 롱패딩, 올해는 숏패딩이 유행인데 네. 멤버들 취향은 어떤지 궁금해요. 각자 둘 중 어떤 게 더 좋아요? 저 롱패딩. 사실은 숏패딩 되게 예쁘잖아요. 맞아. 근데 살기 위해서 롱패딩. 너무 추워. 진짜 막 예쁘고 그런 거 없어요. 그냥 따뜻하면 돼요. 표정이 최고예요. 뼈가 시려요. 먹고있다가 여기까지. 근데 사실 숏패딩도 입긴 한데 숏패딩 입고 롱패딩 하나 더 입어요. 저 오늘 원래 코트 입으려고 오늘 미니 팬미팅 사범인 줄 알고 코트를 입어야겠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추운 거예요. 그래서 안에 긴팔을 하나 입고 그 위에 가죽 자켓을 입고 그 위에 청 자켓을 입고 그 다음에 코트를 입었었다가 그냥 포기하고 못했던 거 추운 생각이었어요. 알았어. 또다 입을 수 있나요? 다 입을 수 있어요. 제가 제 연습생 시절에 진짜 엄청 두껍게 입었었어요. 바지도 안에 이렇게는 연습할 때 보면은 잠시만요 하고 벗는데